전두환 전 대통령은 20일 새벽 4시에 작전을 개시할 예정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. 하지만 계엄은 발령되지 못했습니다. 군이 출동한다고 해서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과연 제압할 수 있을지 군부 내부에 이견이 생겼다고 합니다. 나는 진압할 부대 책임자로서 말이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거야. 그래서 내 부하들 내보내서 가서 보고 와서 혀를 내두르는 거야. 광주 사태 저건 애들 소급장난입니다 이거야. 이거 나라 뒤집힙니다 그러더라고. 이거는 무력으로 막아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.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. 민병돈 등 군부의 온건파는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통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. 어느 놈이 주동이냐? 그러면 내 이름을 대라 그랬어. 그 부담을 줄여줬잖아. 확인하더래. 야, 그 주동하는 놈이 누구야? 특전사령관 민병돈입니다. 그랬더니 아 그래? 그랬더니 이러거든 시구더래. 그러더니 그래 취소한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래 알았어 가봐.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. 좀 무섭기도 하셨어요 그 순간에. 긴장했지. 긴장했지. 그럼 잡아놓어. 그러면 체포조가 올 거 아니야? 그러면은 내 부하들이 날 체포해 가게 놔두겠어? 그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?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붙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돼? 정승화 체포할 때 총질해가지고 희생자 생겼지? 그 장면 나는 거지. 계엄작전명령 제87-4호는 어떤 경로로 취소되었을까? 고명생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.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니까. 아 그러지 마시고요.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. 노노노. 할 필요 없어요. 노노노. 그러면 잠깐만 하겠어요. 잠깐만 하겠어요.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그때 마음을 결국 전두환과 군부의 군 동원 계획은 좌절됐습니다. 그 밤에 시동이 쫙 걸렸어요. 그 수많은 육공 트럭이 그 굉음이 정말 공포스러웠어요. 야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출동하는구나.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그랬는데 아침 해가 떴는데 연병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시동 소리도 걸린 소리도 안 들리고 연병장이 깨끗한 거예요.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쓰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. 우리가 확보한 증언과는 다른 진술입니다.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?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답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.